오늘 여름이 좋겠구먼. 따라와이. 따라오래도. 눈앞에서 하나둘씩 끌려나가고네. 초록이 아빠처럼, 초록이 엄마와 초록이도 며칠 후면 뜨거운 물에. 오빠 부럽다망. 좋은 주인을 만나 넓은 추운을 뛰어다니겠지? 하... 초롱이는 저밖에 어떤 곳인지 모르는구나. 그래, 너 따라가와. 남편,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요. 어? 말고? 내 그런 거. 오빠, 오빠! 먼저 가는 게 어딨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 가기 싫은데 줘. 뭐 이거? 잘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로 가기? 널 키워주실 좋은 분이 나타나셨다. 좋은 분이요? 널 걸겠구먼. 네. 그분이 누구예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양반이니까, 어? 너 출세한 거야. 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저 이렇게 좁은 데는 싫은데, 아저씨! 여기가 너가 살 집이란다. 아이, 제 집은 여기가, 제 집은 여기가 아닌데. 따라오라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로구만. 아이, 약속한 그 음악대로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개사장이 얼마나 열심히 잡아온 건데. 근데 정말 이 개가 네 말대로 정말 똑똑한지 확인 좀 해보자고. 그때 돈 주겠어. 아이, 물론 있죠. 아이, 편안하게 하세요. 아이, 저 가보겠습니다. 아이, 그래. 잘했어라, 땡치라. 네 이름이 땡칠이고? 아이, 저는 댕댕인데요. 와, 호호호, 홀리몰리.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강아지라니. 그놈 참 신기하구만. 저 아저씨, 저 집에 가게 좀 도와주세요. 전 개장수 아저씨한테 그냥 잡혀온 거라고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하지만 내가 돈 주고 산 내 개인데 그건 좀 곤란스하지. 그래, 너가 안쓰러우니까 아저씨랑 게임 한판 하자. 만약 너가 지면 여기서 사는 거고 이기면 널 풀어줄게. 정말요? 자, 오늘은 이걸로 놀 건데. 어떤 걸로 놀래? 네가 한번 골라봐. 이게 다 뭐야? 다른 개들은 이제 질려서 못 가지고 놀겠어. 마르던 강아지를 어떤 식으로 비명을 지를까? 나 지금 너무 흥분돼. 아, 저 말하는 개녀석 무서워하게 됐네. 저 놀부르는 양반 개를 재미삼아 잔인하게 죽이는 게 취미인 양반인데 나는 그래도 돈 벌려고 죽이는 거지. 저 양반은 에휴. 아, 맞다, 게이지를 두고 왔네. 그래, 오늘은 이걸로 해야겠다. 차에 널 매달고 갈 건데 너가 차보다 빨리 뛰면 집에 보내줄게. 아저씨, 차보다 어떻게 빨리 가요? 혹시 알아? 응? 그래도 넌 내 발로 뛰니까 더 빠를 거야. 응? 한번 해보자. 너가 사람 말을 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다. 자자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나. 안돼, 이 사람 사이코패스인가봐. 사이코패스?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람을 죽였니? 그래도 화차는 강아지 한 마리 죽이는 걸로 사이코패스라지. 당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거야?
멍청한 녀석. 어차피 동물보호법은 걸려도 벌금형이야. 아저씨 돈 많다. 가볼까 이제. 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 정말 출발하자. 뭐야? 아이, 한참 재밌었는데 줄이 끊겼잖아. 아, 보자. 새로운 목줄이 어디 있더라? 이탈러스 치에! 아! 이 녀석이 크크거든. 차!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 동물학 대범아! 간다! 치야! 맛 좀 봐라! 어? 뭐야? 멈춰! 저 양반 살려주쇼! 저 개가! 저 개가 날 죽이려고 했어! 예? 저 개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 그냥 귀여운 강아지 같은데 아이고 귀여워라. 날 차에 매달아서 막 시속 50km를 밟았다고. 사장님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 운전하지 말고 오늘은 걸어가세요. 알겠죠? 이 강아지가 가만히 있어. 그냥 어? 어? 뭐야? 어? 우리 사장님! 개 사장! 저 개는 안 살 거야! 돈 못 줘! 이거 풀어! 이거 풀라고! 풀어! 저 개는 못 살 테니까! 못 사니까 그렇게 하라! 차 망가졌나 볼 기다려요. 응? 쪼스!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나무가다. 제가 정말 무슨 할 말이지? 다시 말해봐.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래 좀 맞으니까 말귀를 알아듣네. 근데 어떡해? 놀부 아저씨밖에 널 살 사람이 없었어. 넌 그냥 보신탕으로 만들어야겠다. 아저씨 잘못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보신탕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잠깐 길들여서 나아가요. 넌 어디다 써먹어. 아, 저는 말도 할 줄 알고 똑똑하잖아요. 아저씨랑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강아지인걸요. 주제가 높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보다는 커가 좋으니까 길강아지를 있는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보신탁 가게 재료들을 더 땡겨와서 더 흔하게 할 수 있다고요. 진짜요? 제발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네 말이 일리가 있어. 근데 널 뭘 믿고 내가 그거를 시켜주지? 딱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리니까요. 거기서 10초 버티면 믿을게. 오케이. 결산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공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유튜브님, 박근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젠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훈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개스님, 허